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쇼비 재팬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연금보험 판매 혈안이 돼가지고 선동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그 선동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연금 전문가들이요,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노후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은 최대 50% 삭감당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말이 맞거든요. 그리고 노후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를 과세당합니다. 그러니 절반까지 삭감당하고 나서 과세까지 당하니까 반의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또 하나, 노후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건보료 추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 맞는 말인데요.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다 맞는 말이요, 실질적으로는 다 맞는 말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다가 나중에 소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삭감은 거의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소득이 뭐 엄청나게 많지 않고서는 삭감은 없다.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또 어떻습니까? 그 약간의 삭감만 당하거나 최대 50% 삭감만 당하니까 조족지열에 불과하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율 올라가는 거야 당연한 것이고요. 연봉이 많다면 당연히 세금 많이 내는 건 당연한데 그거 갖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한 국민연금을 받다가 그 근로소득이 있다면은 근로 외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은 했지만 침소봉대를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에 선동된 사람들이 꼭 이런 말을 또 하죠. 그래서 비과세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으니까 연금보험을 가입하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요, 최저 9만 원만 내고요, 나머지 금액 200, 300만 원을 가처분 소득을 확대 강하게 많이 만들어서 연금보험 가입해서 비과세 혜택 보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은요, 제대로 낚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가입하는 거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규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입하기 전에 바로 제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나서도 가입하는 게 맞다면 그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제가 안 돼서 동영상을 꼭 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볍게 선동당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구제할 필요는 없지만요. 그래도 전문가의 입장에서는요. 소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가 그 실체를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저도 신입사원 때 마케팅 업무를 했고, 영업기획 업무를 했고요. 제휴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 전력 업무를 하고, 보전보험금, 뭐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마케팅 업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산 IT 개발 쪽 시스템 개발도 엄청나게 제가 많이 했거든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뭐냐면요, 자기 제품을, 판매 제품을 포장하고 홍보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 제품은 100점이 아닌데, 100점 이상의 120점, 130점으로 만들어서 포장해서 고객을 유인해서 판매 증대를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이런 일도 하겠죠. 경쟁사의 제품을 폄하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자기 제품의 반사 이익으로 판매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금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요, 비슷한 경쟁 상품인 국민연금을 폄하할 필요가 있다고는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마케팅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1990년대에는요, 연금보험이 7.5% 연봉리 확정금리에다가 유배당 상품이라서 기본연금액, 증액연금액, 가산연금액까지 합친다면은 하나의 연금을 가입했는데 세 개의 연금을 가입한 효과가 있다 보니까 1990년대까지는 대단히 홍보를 많이 해서 엄청나게 판매를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요, 전부 다다 무배당 상품이 됐습니다. 배당 전혀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비 굉장히 많습니다. 수익률 저조합니다. 8년, 10년 돼야 겨우 원금 나올까 말까 합니다. 10년 납의 경우 공시율이 떨어지면 12년, 1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공시율이 더 떨어진다면요,
자기가 낸돈 대비 약간만 더 받는 최저보증 이율을 적용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공시율이 지금 2.5%라면요. 거치형일 때는 2.5%지만 적립형은요. 놀랍게도 실제 수익률은 1.15%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금 보험료 100만 원을 낸다. 10년 납. 그러면 거의 10만 원뺀 90만 원만 적립순보험료가 굴러가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이 안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수익이 안 나는 상품. 거기다가 나중에 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평가한다면 형편없는 가격, 똥값에 불과하다 보니 연금보험 판매하고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연금보험으로는 힘들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포장하고 홍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 상품인 국민연금을 나쁘다는 것을 강조해서 반사 이익으로 저절로 어떻습니까? 연금을 판매에 촉진을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국민연금을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비방하고 폄훼시키죠. 그런데요, 사실대로 말하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호도하기까지 하면서 심소봉대 하면서 어떻습니까? 거의 일어나기 힘든 일을 개연화시켜서 국민연금을 마구마구 때려서 때린 다음에 연금보험을 슬쩍 내밀어서 연금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정말로 비열하고 사악한 마케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선동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이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은요. 국민연금액을 삭감당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연금보험을 아무리 많이 가입하더라도 나중에 소득이 발생됐을 때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삭감당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하면서 연금보험을 슬쩍 내밀어서 연금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연금 삭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삭감당하는 것일까요? 그 실체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액은 이렇습니다. 월급여 근로소득인 경우 400만 원 이하일 때는 삭감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400만 원 초과됐을 때부터 조금씩 발생이 되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여 500만 원일 때 5만 원 삭감되거든요. 노인이 재취업을 해서 매월 500만 원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받는 사람 그다지 없습니다. 일반인들도 500만 원 평균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 받더라도 5만 원 삭감이니까 별거 아니죠. 600만 원 받았을 때는 15만 원 삭감이고요. 800만 원 받았을 때는 50만 원 삭감인데 800은요, 연봉이 1억 원 넘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 원 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연봉이 500, 그러니까 월봉이 500, 600, 800 받는다면 회사로부터 받는 복리 후생비는 말할 수 없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법인카드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핸드폰 사용료도 대신 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차량도 렌탈에 지원할 수 있고, 비서도 들수 있고, 복리 후생비, 접대비는 물론이고요. 갖가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고, 여름에 놀러가, 겨울, 여름, 겨울에 콘도로 놀러가고 해외로 놀러간다면 마찬가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출장에 대한, 가족 여행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800 정도 받는다면 정말 고위직 임원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이 50만 원 삭감 당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향유하니까 삭감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삭감을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연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비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는. 차량지원비 중십대가 매월 20만 원씩 줄수 있으니까 40만 원을 포함한다면 어떻습니까? 440만 원 이하일 때는 세금이 한 푼도 발생되지 않고 삭감도 안 당하겠죠. 자, 그렇다면요. 540만 원일 때 5만 원만 삭감당한다. 정말로 조족지열이죠. 640만 원일 때 15만 원 삭감당하고요. 800만 원일 때 50만 원 삭감당하는데 이런 급여 받는다면은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퇴직금도 지급받거든요.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삭감은 당연히 감수하겠죠. 하지만 이것도 감수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5년 동안 연기한다면 5년 후부터는 월급을 100억을 받더라도 삭감당하지 않거든요. 삭감의 정체는 이렇습니다. 근로소득 월 640만 원을 받는다면 15만 원 삭감당하는데 이렇게 받는 사람은 젊은이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노인들은 더더욱 없겠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640만 원 받아서 15만 원 삭감당한다면 행복한 거 아닐까요? 국민연금 150만 원 받다가요. 딸랑 그거 받다가 640만 원의 근로소득을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15만 원 삭감당한다면 국민연금은 135만 원인데 월급까지 따져서 775만 원을 받는데 이 정도라면 15만 원은 정말로 조족지열 아니겠습니까?
15만 원 가지고서요, 그 회사에서 핸드폰 지원비, 그것만 받더라도 15만 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뭐, 기타 등등, 경조사비니 뭐니, 이런 것들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법인카드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퇴직금이나 각종 복리후생은 더 말할 나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겁을 주는 게 이겁니다. 국민연금을 받다가 노후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를 피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못 피합니다. 국민연금 소득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때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당연히 근로소득이 엄청나야 되거든요. 엄청나면은 당연히 세율이 높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월급이 많아지면 종합소득세가 많아지겠죠. 상대적으로. 하지만 세금 내고 난 세후 수익도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렇다면 월급을 적게 받아서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는 것이 해답입니까? 만약 신입사원한테 너한테 내가 월급을 많이 준다면 너는 나중에 세금을 엄청나게 내니까 내가 너의 세금 감면을 위해서 적게 내게 하기 위해서 월급을 150만 원만 주겠다. 그러니 이 회사에 들어와서 평생 직장 생활 하겠느냐 하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미친놈이라고 말하고 입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장님, 제발 제 연봉 좀 깎아주세요. 세금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많이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프로야구 선수들이요,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1조 원, 2조 원을 받습니까? 세금 절반 내더라도 엄청난 금액을 받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닙니까? 세금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현재 400여 편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절세 노하우를 통해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치 근로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엄청나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엄청나지도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지도 않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이나 이자 배당 뭐 기타 등등 소득이 있겠죠. 연간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연간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 매월 167만 원이거든요. 그것을 초과해서 받는 사람이 건강보험료 약간 부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리고 소득이 발생되었을 때 국민연금 삭감당하니까 당연히 초과될 사람은 그다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국민연금 2,18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월급을 64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국민연금 삭감액은 매월 15만 원, 매년 180만 원이니까 국민연금액은 세후 그 어떻습니까? 삭감 후 2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부담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640만 원 받는 사람은 월급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및 4대 보험 50% 지원받으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국민연금은 2,8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극히 드물죠. 그런데 이 사람이 월급이 또 1억 원, 연봉 1억 원, 월 84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봤을 때 정말로 노인이 이 정도 받는다면 꿈의 연봉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국민연금 삭감액은요, 매월 50만 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으로. 그러면 국민연금액은 2,800이 아니라 2,200을 받겠죠. 그러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00만 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연금액에 대한 소득평가율은 50%만 잡거든요. 2,000만 원 초과 200만 원에 대해서 50%인 100만 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7.09% 하니까 건강보험료 7만 900원, 장기요양보험료 9,082원 합쳐서 8만 원도 안 되는 79,982원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 어떻습니까? 연봉 1억 80만 원에 국민연금 삭감당해도 2,200만 원에 이 정도 받는 사람이 매월 8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겠죠. 건강보험료는 정말로 조족지열에 불과하고 이건 기우죠. 말도 안 되는 걱정이고 이를 통해서 포비아를 조성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간교한 계략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노후에 소득이 생겨도 국민연금 삭감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대부분의 사람은 삭감당하지도 않고 소득세와 건보료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번 양보하더라도요. 삭감 등이 두려워서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개똥피아르다가 있잖아요. 똥뚜껑에 다 빠져버리는 거죠. 정화조 속에 온통 몸을 빠지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 그러니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현존하는 연금보험, 연금 상품인 국민연금을 배척하고 그것을 가입하지 않고 최악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 중에 하나인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겠죠. 따라서 연금보험 판매 마케팅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이 혹시라도 무서울 정도로 엄청난 연봉을 받는다면 국민연금을 5년 동안 연기해서 받으면 되죠. 그러면 5년 후에는요, 연봉을 100억 원을 받더라도 삭감은 전혀 없습니다. 사악한 자들한테는요, 짧은 지식이 흉기가 될수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 순진한 사람들한테. 진정한 전문가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진정한 전문가를 만나서 자기 편에서 사심없이 물건을 파는 사람, 연금보험을 파는 사람이 아니고 보험을 파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적금이나 펀드를 파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래야만 객관적이고 여러분 편에서 현명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 만나서 확실한 평가를 통해서 연금보험 판매를 위한 선동의 노하우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참에 이 기회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침소봉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포비아를 조성한 벌로서 가입하고 있던 연금보험도 모조리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나를 기망한 행위가 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선동의 대가를 치렀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터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주변에는 사악한 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2022년도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무려 32만 건 이상이 발생됐습니다. 친구들 간에 뭐 소소한 금액들 100만 원, 200만 원 사기치는 거는요 아예 여기 포함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액이라서 재판 비용, 소송 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까지 따진다면 정말로 1년에 100만 건 이상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나온 책자가 사기공화국에서 살아남는 법이라고 하는 책자도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사기가 득실되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사기 공화국이 될수 있고 1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편에서 경험 있는 현명한 그 종합자산관리사의 항상 조언과 지원을 받아서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정한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사악한 자로부터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노후에 급여가 소득이 발생한다면 삭감을 당하고 종합소득세를 당하고 건보료를 당한다는 말에 현혹되어서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